8강 장문 3문제짜리 장문이고요. 길기만 하고 어렵진 않기 때문에 호다닥 가볼게요. 자, 나의 21살 된 딸과 그녀의 개인 뽀빠이가 근데 이 뽀빠이는 뭐냐면은 4살 난 수컷 퍼그래요. 그죠? 하여튼 요 애들이 had been living. 자, had라고 하면은 had pp가 나왔으면 이제 더 과거라는 얘기죠. 더 과거라는 소리는 지금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being니까 살고 있는 중이었어. 즉, 과거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그더 과거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과거 시점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야. with us, 우리와 함께. 그죠? 우리와 함께. four months니까 한 4개월 정도 동안 우리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was 뭐였다는 거야? 그 뽀빠이의 caretaker니까 돌봄을 하는 사람이니까 돌보는 사람. 또 보호자 정도가 되겠죠. 그 시간 동안에. 여기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네 달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쭉쭉 갑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나의 딸이 moved out, 나갔을 때, 그럴 때 그녀는 가져갔습니다. 나의 beloved면은요, 생각해보면은 beloved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받는 뽀빠이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ith her, 그녀와 함께. 그죠? 그러니까 걔가, 그녀, 그러니까 내 딸이 떠날 때그 걔랑 같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didn't hear, 듣지 못했어요. from her, 그녀로부터 뭐에 대해서? 아, 여기선 대여서가 아니라 약두달 동안이라고 해석해야겠네요. 그죠? 약두달 동안 그녀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거는 그녀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즉, 뭐 업데이트 못 받았다. 요 정도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이고. 자, 그래서 내가 ask, 물어봤을 때 about 뽀빠이. 뽀빠이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그녀는 told me,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말해줬죠. 뭘 말해줬냐면은 그가 had escape, 빠져나갔다라는 거야. from, 어디로부터? the yard, 마당으로부터. at the house, 집에 있는 마당으로부터 그가 탈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여기에도 역시나 had pp라는 더과거가 나왔습니다. 자, 더과거가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요 말한 시점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보다 더 먼저 떠나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그녀가 was staying, 머물고 있었어요. 그녀가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집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녀는 could not find, 찾을 수 없었다고 him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아까 나 수컷이라 그랬으니까 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말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잃어버렸고, 그래서 찾을 수 없다. 자, 나는요. made up, 만들었습니다. flyer. flyer는요, 전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었대요. 그다음에 take it 이것을 가져갔대요. 커피숍 인쇄소에 가져갔대요. 그리고 had 가졌대요. 100 copies니까 100개의 복사본이 made 만들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조금 애매한데 봐봐. have라는 사실은 사역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에도 그 목적 보호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PP가 나왔죠. 그죠? 이유는 뭘까요? PP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놈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봤을 때, 카피, 복사본이 만드는 거야,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야? 복사본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PP가 왔다.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도 요 end는 had, took, made up 정도가 묶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요, put up. 올려서 딱 붙였다는 거야. 포스터를요, all around the area니까 그 주변, 모든 주변에. 근데 어떤 지역이냐면은, 뽀빠이가 went missing, 사라진. 그지? 자, missing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분실된이라는 수동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니까, 뽀빠이가 분실된 상태가 된그 지역 모든 곳에다가 포스터를 다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받았어요. 몇 개의 전화들을 받았죠. 퍼그에 대한. 어디에? 그 지역의 퍼그에 대한, 아까 퍼그는 그 종이었잖아. 전화들을 받았죠. 그리고 나는 always, 항상 ran, 달려갔어요. to, 어디로? wherever니까 어디든지로 달려갔다는 해석이 주어가 동사하는 어디든지.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야? 전화를 한 사람이 말한다는 거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had seen, 봤다고. 누구를요? 그를 봤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디든지 달려갔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도 역시나 had PP가 왔죠? 더 과거. 뭐랑 비교했을 때더 과거예요? 여기 said랑 비교했을 때더 과거죠. 그들이 그를 봤다고 말했던 그 어디서라도, 어디라도 다 달려갔다라는 거죠. 됐죠? 걔 잃어버려가지고 상심이 큰가 봐요. 걔를 기르십니까? 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저도 안 기릅니다. 걔 기르고 싶어 죽었어. 자, 시간이 went by, 지나감에 따라서 나는 더 많이 붙였대요. More and more. 더 많은 flyers니까 전단지를 붙였대요. But, 그러나, I, 나는요, got, 얻었습니다. Fewer and fewer phone calls니까 점점 더 적은 전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처음부터 했을 땐 많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더 많이 붙였기는 한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Then, 그러던 one day, 어느 날, I got a call.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죠. 한 남자로부터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죠. 나에게. 이하의 사실을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뽀빠이가 was 있었다고 어디에? 텍사스에 with 누구와 함께? 그녀의 네이스니까 조카. 근데 여자 조카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 조카와 함께 텍사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뭐야? 텍사스? He said. 그는 말합니다. 그는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그녀가 had been visiting,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대요? 방문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여기서의 visit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방문하다라는 자동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had PP가 나왔다는 거는 더 과거고, 뭐랑 비교했을 때, said랑 비교했을 때더 과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방문하는 중이었다고.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근데 어떤 당시야? 당연히 여기에는 when이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당시에. 뽀빠이가 이 분실됐던 그러한 때에 그녀는 방문 중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뭐 했다는 거야? had found, 발견했다라는 거지. 그를요. 어디 근처에서? 놀이터 근처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end가 꾸며주는 거는 당연히도 had been ing와 had pp 두 개가 시제가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문 중이었고 발견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힘은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쉬는
조카 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는요, had walked around. 뭐뭐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동네를 이렇게 막 걸었다는 거야. 동네 주변을 걸어 다녔다라는 거야. 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 뭐뭐 하면서. 그러면 asking, 물어보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다는 거야. 뭘 물어보면서? if절을 물어보면서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는데, if절일 때 요 if는 해석이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는지 모르는지, 누구를요? 그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댕겼다라는 거야. But, 그러나, found no one이니까 어떤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당연히도 병렬 구조는, 벗의 병렬 구조는 found와 had walked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입니다. So, 그래서, when it came time. 이것이 왔다라는 건데, time,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it came time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시간이 되었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시간이 왔다는 거니까. 근데 뭐 할 시간이면은 to go home, 집으로 갈 시간. 근데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 주어죠. 그녀가 집으로 갈 시간이 came, 왔을 때,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녀는 가지고 갔어요. 그를 그녀와 함께. 즉, 조카 딸이 걔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자, 그녀의 uncle은, 삼촌은요, had been traveling.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일단은 BING 뭐뭐 하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또다시 had PP 나왔죠. 지금 시제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had PP 더 과거죠. 즉, 뭐야? 지금 그녀가 걔를 가져갔을 시점 그 전부터 해가지고 쭉 여행 중이었다라는 거야. For several months니까 몇 달 동안에. So, 그래서 주어 동사 했을 때 그가 came, 왔을 때, home, 집에 왔을 때, 그리고 써, 봤을 때, 나의 전단지를 봤을 때, 타운 주변에 있는 전단지를 봤을 때 그는 전화를 한 거야. 그의 조카 딸한테. 그리고 말했다는 거지. 뭐라고 말했어? 그녀에게 that 이하의 사실을 말한 거죠. 뭘 말했냐면은 뽀빠이의 가족이 was hunting, 사냥 중이래. for him, 그를. 이게 무슨 말이야? 사냥 중이라는 게. 찾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수색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는요, 주었습니다. 나에게 그녀의 번호를요. 여기서의 그녀의 번호는 조카 딸의 번호를 준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전화를 했고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어요? if절을 요청한 거죠? 물어본 거죠? 그럼 if절이면 여기서의 if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 도구, 어떤 도구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를 그 개가 인지 아닌지니까 did 하는지 안 하는지 뽀빠이의 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뽀빠이의 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여기서는 트릭은 약간 기술들? 이런 걸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지금 뽀빠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아, 우리 뽀빠이는 예를 들면 빵! 하면 이렇게 발라당 누워요. 이런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개가, 그 퍼그가 이빵 했을 때 으악!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기술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본 거야. And, 그리고, sure enough, 당연히도, he did. 그는 그랬다는 거야. 그럼 그는 뭘 했다는 거야? He did. 뽀빠이, 아니. 하지 말고. 뭘 했다라는 거야? 뽀빠이의 트릭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죠? 여기 나온 생략된 거는 뽀빠이의 트릭이 되겠죠. Now, 이제, 너는 아마도 be wondering, 궁금해 할 거야. How절을 궁금해 할 거야. 어떻게 주어가 동사했는지를
너는 이제 궁금해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얻었는지, 뽀빠이를 도로 얻었는지. 언제? 그가 was in Texas. 그는 텍사스에 있었고 나는 미시시피에 있었는데 굉장히 먼 도시 중 두 개가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주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뽀빠이를 얻었는지를 좀 아마 궁금해 할 거야. Well, rest of story.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나머지는 데니아의 사실이야. 뭐냐면은 그녀는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의 그녀는 조카 딸이 됩니다. 그 낯선 사람의 조카 딸, 그지? 한 남자의 조카 딸. 그녀가 살았다는 거야. 15 minutes. 그러면은 15분 from 어디로부터? 나의 아빠로부터 15분이니까 15분 거리에 살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 사람은 콤마 찍고 후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 그런데 그 사람은, 즉 그런데 내 아빠는요, pick up, 집어들었다는 거야, 뽀빠이를요. 그리고 run, 가져왔어요, 뽀빠이를요, 집으로. to me, 나에게. 언제? 그가 came, 왔을 때. 뭘 위해 왔을 때? 나의 아이의 graduation이니까 뭐 그 졸업, 이런 거를 위해서 왔을 때. 즉 뭐야? 15분 거리니까 아빠가 그거 그걔 픽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케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 그 졸업식 날 이제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별거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다음에 18강입니다. 18강. 2시에 피터는 느꼈습니다. 배고픔을요. 그리고 걸어갔대요. 천천히 그 저기 뭐야 부엌으로 걸어갔답니다. 자, 그래서 그가 turn on 켰을 때 뭐를요? 불을 켰을 때 이것은 걸리게 했어요. 그에게 한 순간을 걸리게 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뭔데? 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얘가 가주어가 될 거야. 진주어는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될 겁니다. 즉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은 그에게 한순간에 걸리게 했다라는 거야. 즉, 금방 깨달았다는 거지. 그지? 뭘 깨닫는다는 거냐면은, the fact니까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은 한순간밖에 안 됐다라는 거야. 한순간 안에.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이지. 동격이죠. 그래서 이상한 남자, 수상한 남자가 서 있는 거야. 그에 끼치네. 소름 돋죠? 배고파가지고 식탁에 뭐 없나 하면서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식탁 가가지고 그 뭐지 그 주방 가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이상한 남자가 서 있어. 그게 이상한 거. 딱 무섭죠. 자, 그러나 in that split second, 그러면 split이라는 건 쪼개진이라는 pp거든요. 그러면은 쪼개진 시간이야. 그럼 그 쪼개진 초야. 즉 뭐야? 약간 그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약간 요 정도가 되겠죠.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알았다는 거야. 뭘 알았냐면요. 그가 had to take, 뭐뭐를 가져야 한대, action.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걸안 거지. 그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갔는데 낯선 사람이, 키친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이렇게 무기를 들 거예요? 정말 소름 돋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무기를 들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치? 왜냐면은 아니 집에 아무리 값진 것들이 있다 한들, 그치? 집에 아무리 값진 것들이 있다 한들 여러분의 목숨보다 값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뭐야? 나야. 그렇잖아. 그럼 나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강도가 여러분들한테 칼을 들이매면서 돈 내놔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호신술을 배웠으니까 이래야 될까? 아니야. 돈 줘야 돼, 그냥. 그지? 목숨부터 살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그 다음 신고하면 돼. 그리고 의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그 알이라고 하죠. 좋아하는데. 그냥 보면은, 그걸 보면은 막, 대한민국 경찰들이 되게 답답하단 말이야. 막 맨날 놓치고, 막 미제 사건 나고.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경찰들이 거의 다 잡아요. 거의 다 잡아. 근데 놓치는 몇 개가 있어요. 그것만 방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별로인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나라 경찰력이, 공권력이 굉장히 좋아요.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면은 반드시 신고부터 해라. 정말이야. 무조건 신고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나쁘든 좋든 간에 처리가 어쨌든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자친구가 막 위협을 해요. 뭐 이러면 이런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공권력을 무조건 이용해가지고 아주 그 권권력의 쓴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는 소리 질렀고요. 보았습니다. 스트레인저, 그 낯선 사람이 flee, 달아나는 것을 본 거야. 자, 요거는 당연히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는 목적보호로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지각동사 목적보호로? 그렇지. 동사 원형이랑? 그렇지. ing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into the night이니까 어둠 속으로, 밤 속으로 이렇게 슉 달아나는 것을 봤다는 거야. 떨고 있는 손과 함께. 피터는요? 다이얼을 눌렀대요. 어디로?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나는요, 지금 막 체이스, 쫓아냈어요. 인트루더라고 하면요, 침입자들을요. 아웃 오브, 뭐 바깥으로? 내집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체이스는 추적하다는 뜻인데요. 집 바깥으로 추적했다니까 쫓아냈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컨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간 경관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비드 게스트 경관과 폴리스 서비스 도그가 있어요. 그냥 경찰견. 요 이름이 네로우인가 봐요. 그죠? 어쨌든 이 둘이 도착을 했대요. 그 현장에 within minutes니까 수분 이내로 도착을 했대요. 자, 데이브는 들었습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렇게 깜짝 놀라서 지금 진정이 안 돼서 으어 이러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레지던트가 had in here. 그 거주민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야. 소리를. 뭐의 소리를? Vehicle이니까 어떠한 차량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찰이 온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웃들이 듣지 못한 시점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도둑이 도망갔을 때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과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uspect, 용의자는요, was, 아마도, 뭐라는 거야? on foot, 발 위에 있다? 즉, 지금 걷고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차량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이 사람 차량 안 타고 있고 아마 지금 발로 뭔가, 이렇게 발로 뛰고 있거나 걷고 있거나 하여튼 on foot으로 있다라는 거죠. 자, 데이브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likely,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자, 이것이라고 하는 게 감옥적어고, 대절이 진짜 목적어가 됩니다. 즉, that 이하의 사실이 likely,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뭔데? 그 침입자는 여전히 hiding, 숨어 있을 거예요. near them, 그들 주변에.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데이브는 생각을 한 거죠. search! 찾아라! 그가 이제 네로에게 instructed면 교육했다라기보다는 지시했다. 자, 즉시 걔는요, went to work. 저기 뭐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keeping. 자, 컴마 찍고 ing 주어 동사 나왔으니 요놈은 뭐다? 분사 구문으로 봐야겠죠. 분사 구문은 해석 어떻게 한다? 가장 1번 해석이 뭐뭐 하면서죠. 그러면은 유지하면서야 뭐를요? 타이트한 홀드 꽉 잡는 거야. 꽉 잡는 걸 유지하는 거야. unleash라고 하는 건 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꽉 잡으면서 데이브는 따라갔다는 거야. 막 비하인드 뒤로 니로의 그러한 웨이빙 테일이니까 흔들고 있는 꼬리 뒤를 바짝바짝 쫓아갔다는 거지. 그지? The dog 걔는요 was completely 완벽하게 was focused니까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다음에 sniff라고 하는 건 킁킁거리다예요. 그럼 from side to side니까 옆에 옆에 이런 데를 다 sniffing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킁킁거리면서 완벽하게 집중이 되어 있었대요. back and forth 앞뒤로 막 좌우좌우 막 하면서 그는 tasted the wind니까 바람을 조금 체크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표현은요, nostril flaring delicately라는 거는요, 이건 약간 수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사실은 여기에 윗이 들어가면 좀 좋긴 하거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윗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상으로는. 그럼 뭐와 함께야? 콧구멍과 함께야. 근데 어떤 콧구멍이냐면은 flaring이라고 하는 거는 flare라는 말 자체가 벌름벌름 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laring이라고 하면은 벌름벌름 거리는 콧구멍과 함께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delicately니까 얘는 뭐야? 예민하게. 미세하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벌름거리고 있는 코와 함께 그는 바람을 테스트, 체크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뭔가 이제 예민한 그러한 코가 잡았다라는 거야. Mercules까지 나왔으니까 냄새 분자들을 탁 포착을 한 거야. 뭐에? 그의 prey, 먹이에. 여기서 그의 먹이라고 하는 거는 용의자가 되겠죠. And, 그리고 he, 그는요, leaped, 점프했다는 거야. back, 뒤로. in the chase, into the chase니까 chase는 이제 추적이죠. 그럼 추적 속으로 뛰어들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잠깐 추적하다가 냄새 막 향기 맡으다가 그러다가 범인 냄새를 딱 포착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추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개는요. 그 개는 다이브했어요. 뛰어들었다는 거야. into a patch of rough bushy니까 되게 이게 rough하니까 거친 그러한 수풀의 patch라고 하면은 뭐 구역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야. 다이빙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지. backyard, 뒷마당. 뭐에? 옆에 집의 뒷마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데이브는 따라갔겠죠. 뭐 하면서 따라갔어요? 콤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죠. 그럼 shield, shield는 막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막으면서 따라 들어간 거야. 뭐를? 그의 얼굴을. 어디로부터 막는 거야? whipping branch니까 채찍질하고 있는 그러한 나뭇가지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보호하면서. 그죠? 근데 그 나뭇가지들은, 그 나뭇가지들은 그의 살을 scratched, 긁은. 그의 살을 긁는 그러한, 이러한 whipping branch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막으면서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죠? 왜? 거칠었잖아. 거친 그 수풀이었으니까. 그지? 긴박하죠? 어떻게 됐을까? clearly, 명확하게도 그 개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요. 용의자가 오직 step ahead라고 하면요. 앞에 있었다는 거지. 근데 steps니까 몇 걸음 앞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백하게도 그 용의자가 오직 몇 걸음 앞에 있다는 걸 그 개는 알았다는 거야. 갑자기 그의 꼬리가 went up. 위로 쏟았어요. 그리고 그는 leaped up. 또 뛰었다는 거야. up the steps니까 계단 위로 뿅 뛰었다는 거야. to the back door니까 뒷문. 뒷문에 있는 뒷문으로 가는 계단 위로 뿔짝 뛰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begin barking이니까 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데이브는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은 그들의 수색이 끝났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추가 정보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 grass, 창문을 통해서 in the patio door니까 파티오 도어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집이 기본적으로 외국집 기준으로 보세요. 외국집 기준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고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집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집이 좀 더 높은 뭐 이쪽에 이렇게 있고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이 대충 이렇게 대충 느낌 오죠? 무슨 느낌인지. 자, 그럼 문이 있으면 여기에 보통 뭐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창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티오라고 해요. 약간 파티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랑 좀 이미지가 비슷한 파티오라고 하는 게 테라스? 테라스면 조금 이해가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공간이 있잖아. 여기 약간 이런 부분에 조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통 파티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파티오 도어, 그러니까 이 문, 그지? 이 문에 있는 그러한 유리를 통해서, 이 문에 있는 유리를 통해서 그는 볼수 있었어요. 누구를요? 용의자를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데이브가 had to do anything, 무언가를 해야 하기 전에, 그 우두비 thief야. 이번에 우두비니까 뭐야? 우두비는 아직은 아니지만 될 놈이거든? 그러면 그 도둑이 될 놈. 용의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도둑이 될 놈이 step out, 걸어 나왔다라는 거야. with, 뭐와 함께? his hands, 그의 손과 함께. 근데 어떤 상태의 그의 손이야? up, 올라간 손. 그지? 그래서 업된 상태에 그의 손과 함께. 그리고 with,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palms와 함께. palm은 뭐야? 손바닥. 어떤 손바닥? 열린 손바닥과 함께. 즉, 손 펴고, 손 들고, 그러니까 손바닥 펴고, 손 들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네로의 바크, 지즘이, had been enough, 충분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had PP를 쓴 것도 역시나 더 과거를 쓰는 거고요. 왜? 지금 걸어 나온 시점에서, 걸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걔는 그 전부터 짓고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충분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해서 지금 쭉 짓고 있는데, 그게 충분했었다라는 거야. 겁에 질린 남자는요, was taking, 취하고 있었어요. 뭐를요? No chance니까, 기회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지. 즉, 뭐야?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어떤, 이렇게 도망갈 기회?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chance to 뭐 예를 들면은 escape 뭐요 정도가 되려나? 도망갈 기회 이런 거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요 flattened, flat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flat라고 하는 거는 납작한 평평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flatten이라고 하면 평평하게 만들다야.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를 평평하게 만들었대. 자, 제기대명사, 자기 자신을 받는 거니까 제기대명사가 온 거고요. 자기 자신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건 뭘까? 땅바닥에 누웠다라는 거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됐죠? on floor니까. 땅바닥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held out. 내밀었대. 뭐를요? 그의 손목을 내밀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끝이 나요? 끝이 났네요. 그래서 뭐 내용만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지문 장문을 해보았습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